자, 이어서 다음 부문입니다. 이번 부문은 생애 단한 번밖에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어워즈에서든 초미의 관심사인 바로 올해의 신인 부문입니다. 신인 부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네, 신인 부문. 아, 네네. 신인 부문입니다. 자, 시상식에는 한국 힙합씬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제13회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에 빛나는 VMC의 수장 디플로우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즈컨즈 사랑합니다. BMC 사랑합니다. 네. 여기 뭐 멘트가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힙합 뮤지션들 굉장히 많으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떨리네요. 제가 대중음악 시상식에는 몇번 가봤는데 그때는 힙합 부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2시간 동안 힙합만 다루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많이 서포트 해주세요. 힙합 뮤지션 여러분들 후보에 오르지 않더라도 많이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주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발표할 건 올해의 신인인데요.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분한분 후보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피알 라이브. 오픈 오픈. 스토바. 구원찬. 예서. 출발! 출발! 아, 제다랑 친해서. 네. 제가 평소에 루키들을 눈여겨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니 이거 안 하고요. 네. 삼성뮤직과 리보클래식이 함께하는 KHA 2018 올해의 신인 이제 발표할게요. 자,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또다시 봉투를 열어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분들부터 봉투를 조금만 풀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DPR 라이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DPR 라이브는 감각적인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 DPR 크루의 프론트맨으로 지난해 3월 첫 앨범을 냈고요. Coming to You Live 12월에는 허를 통해서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며 한국 힙합씬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 이런 걸 받을지도 상상도 못했고 이런 상을 이렇게 뭔가 빨리 이렇게 받는 날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냥 보여드릴 것도 아직 많고 아직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상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굉장히 평소 모습은 굉장히 수수해 보이는 느낌이시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작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라이징 스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